대한민국 군대는 다 허수아비다. 평소 한 번쯤은 들어본 소리이실 텐데요. 대부분이 군 생활을 직접 경험한 대한민국인 만큼 애증의 충고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군의 보급 능력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더군다나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러시아군의 실체가 까발려지면서 대한민국 병참에 대해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보급 역량에 대해 철저히 해부해보겠습니다. 초보자는 전술을 연구하지만 숙련자는 보급을 연구한다. 인류사 최초의 전쟁부터 21세기의 현대전까지 보급의 중요성은 100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현대전에 와서는 군이 운용하는 대부분의 장비가 기계화되면서 보급 능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오죽하면 일부 전문가들은 보급이 3일 이상 끊긴 부대는 설령 사상자가 없을지라도 사실상 전멸한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하는데요. 단적으로 현대전에서 유류 보급만 끊겨도 전차, 장갑차, 자주포, 전투기 등 거의 모든 무기체계의 운용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이를 알 수 있는데요. 전쟁 개시와 함께 키이우로 진격하던 러시아군 차량 행렬이 64km나 돈자한 희대의 사건은 키이우 포위 실패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점으로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시작되었는데요. 심지어 러시아군은 이 초유의 사태를 일주일 넘게 해결하지도 못하고 방치하면서 우크라이나가 패배할 것이라는 예측을 한방에 뒤집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를 보고 많은 분들이 우리 군 또한 비웃을 처지가 아니라며 경고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오래전부터 우리 군의 육상 보급 능력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지리적 특성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군의 보급은 좋으나 싫으나 이미 닦여진 민간 도로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로는 적의 정찰 자산에 매우 쉽게 노출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전투 여파로 도로가 파괴되면 유상 보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북한의 공격 전술은 게릴라전 형식을 띌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후방에 침투한 북한 특수부대가 보급선을 공격하면 괴멸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군에서 보유한 군용 차량의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합니다. 군용 차량이라고 하면 흔히들 60, 두돈반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이와 2분의 1톤 트럭 K511이 가장 익숙하실 텐데요. K511은 포장도로 기준 약 4.5톤, 야지 기준 약 2.2톤의 물자를 수송할 수 있는 준수한 수송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 가장 많은 수량을 보유한 군용 차량입니다. 하지만 가장 흔하다는 K511의 보유량도 7,078대가 고작입니다. 얼핏 많아 보일 수 있어도 우리 군의 전체 규모를 생각하면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여기에서 흔히 레토나라고 불리는 K131이나 K151 같은 소형 전술 차량을 제외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바로 5톤 차량 K711 때문입니다. K711은 포장도로 기준 9톤, 야지 기준 5톤의 물자를 수송할 수 있는 만큼 우리 군의 보급 역량의 큰 축을 차지합니다. 실제로 K711은 강력한 출력을 바탕으로 약 7톤에 달하는 155mm 견인곡사포를 견인하는 것은 물론 전투의 비탄을 수송하는 임무를 담당하는데요. 또 K136 구룡의 추진체 수송에도 K711이 동원됩니다. 다시 말해 직접적인 화력 무기는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우리 군의 화력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차량인데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위치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보유한 K711의 총수량은 겨우 4,810여대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이마저도 수명 초과 비율이 무려 65%에 달합니다. 실질적으로 약 3,120대의 K711이 내용 연수를 넘긴 노후 차량인 것입니다. 심지어 이 중에서 1990년 이전에 도입된 K711만 해도 1,638대에 달하는데요. 즉 우리 군에서는 약 53만 명에 달하는 병력의 보급을 언제 퍼질지도 모르는 11,888대의 군용 차량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도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요. 우리 군 보급의 약점은 물자 부족이 아니라 수송수단의 절대적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각종 민수용 차량을 군용으로 전화하여 보유하고 있고 유사시 민간 차량 징발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선제적 대비가 부족하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군의 대규모 보급 훈련의 부재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주국방의 가치 아래 온갖 첨단 무기를 개발, 배치하고 있으며 전투훈련 또한 1년 365일 훈련이 끊이지 않는데요. 중국, 북한 같은 최악의 불안당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는 입장에서 당연한 결과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화기는 휘두르기 나쁜 몽둥이에 불과한데요. 하지만 그렇다 보니 우리 군의 역량은 화력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보급 훈련의 부재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전투부대와 보급부대의 유기적인 훈련의 비중이 너무 낮은데요. 그러나 전쟁은 하나의 거대한 생물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생물이 살아 숨쉬기 위해서는 각 장기기관이 제 역할을 다함과 동시에 상호보완하며 움직일 줄 알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전술훈련이 일일이 숫자를 셀 수도 없을 만큼 자주 치러지는 데 비해 대대급 이상 전투부대와 보급부대의 상호 합동훈련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장거리 수송의 문제점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대비 훈련은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니 한국군이나 러시아군이나 독인개긴이다라는 비난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닌데요. 그러나 지금 우리 군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연결짓는 건 지나친 비약입니다. 러시아는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는데요. 바로 자신의 힘에 도취되어 자만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침략군이면서도 빠른 승리를 장담하고 침공을 강행한 탓에 지속 가능한 보급은 애초부터 염두에 두지 않았는데요. 이를 미국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멍청한 행동이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투병력과 지원병력을 1:10이라는 말도 안 되는 비율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10만의 전투 병력을 위해 100만에 달하는 지원 병력을 준비하는 건데요. 반면 러시아는 소련 시절 똑같이 제2차 세계대전을 겪었음에도 보급을 천시하던 과거의 악습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전투 병력과 지원 병력을 1:5가 아니라 5:1이라는 정신나간 비율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단 10명이 최소 50명에 달하는 병력의 식량, 치장물자, 장비수리, 연료 공급 등 모든 병참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얼토당토하는 근성론인데요. 심지어 러시아는 부족한 수송 능력을 철도를 통해 극복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북부 체르니히우 등 철도 중심지 점령에 실패하면서 보급선이 거의 무한정 늘어진 건데요. 그 결과 크림반도에서 헤르손을 공격한 보급선은 무려 190km의 벨라루스에서 키이우까지의 보급선은 140km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2022년 10월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이어주는 크림대교가 폭발하면서 우크라이나의 헤르손 탈환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크림반도 보급선이 막힌 러시아군은 헤르손 철수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밖에도 보급 차량의 호송 미비, 식량과 연료의 부족, 의료 지원 취약, 잦은 장비 고장 등 러시아의 실패 원인은 수없이 많지만 결론은 보급 능력 부족으로 귀결됩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보급 상황은 러시아와 매우 다른 형태입니다. 그것은 2부에 공개됩니다.